2017년 수원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약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수원 하성문화재, 피파 U20 월드컵, 수원 야행 등 내실 있는 행사와 축제를 개최해 관광객 방문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수원 화성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원시는 올해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수원 화성 성곽길 스탬프 투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도장도 예쁘고 완성하고 싶어졌어요. 수원 화성 성곽길 스탬프 투어는 화성행궁과 창룡문 등 총 10개소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짜여 있습니다. 각 코스별로 이렇게 스탬프 인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스탬프 북을 꺼내서 코스별 도장 10가지를 모아 완성하면 됩니다. 도장에는 수원 화성의 각 구조물이 섬세하게 표현돼 모으는 재미를 더합니다. 완주한 관광객에는 수원시 기념품과 커피 교환권도 주어집니다. 또한 시는 광교호수공원 스탬프 투어를 지난 5일 재개했습니다. 광교호수공원을 대표하는 어번내비, 나루터 전망대 등 명소 9곳에 스탬프가 비치되어 있으며 스탬프북은 방문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수원의 명소를 2배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수원 ITV 이다혜입니다.